야, 90년대생 초등학교 문방구 거의 분식집 경호관이었어요? 문방구에서 슬러시, 라면, 떡볶이. 여러분, 안녕. 어제 술 먹었냐고요? 왕창 마셨지, 왕창 마셨어. 어제 떡볶이 순대 튀김을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야. 누나 떡튀순 아닌가? 떡순튀지. 아, 뭘 모르네. 해장에는 국물 떡볶이. 아, 당연, 당연. 말해, 뭐해. 떡볶이로 누가 해장해? 뭘 모르네. 누나 라면에서 너구리가 제일 맛있지. 아, 당연, 당연. 말해, 뭐해. 쿨피스는 무슨 말이시리? 아, 말해, 뭐해. 자두만. 파인애플 맛이라고? 아,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누나 안녕히 계세요. 아, 미안, 미안. 파인애플, 파인애플. 얘 보지 마. 우라차차! 귀여워. 누나 목걸이 이쁘지? 이거 젤탑라에서 샀어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세요, 여러분. 없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신났냐고? 몰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 들떴나? 누나 오늘 텐션 좋다고? 맞아. 오, 왔다! 대박적. 어제 여기 시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경 갖고 와야겠다. 됐다, 보인다. 이거는 닭꼬치예요. 닭꼬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대박! 여기 분식집 장사 저거 똑똑똑똑 닭꼬치만 하라 그래. 이게 무슨 맛이냐면 존맛! 존맛이야. 맵긴 한데 맛있어요. 닭꼬치 클리어! 아, 그럼 떡볶이 비주얼 보여줄까요? 가까이서 봐야 돼. 이 떡볶이 알죠, 여러분? 말랑말랑 쫄깃쫄깃 떡볶이. 대박적인 떡볶이. 쫄깃쫄깃했네. 조금 오래됐다. 약간 굳은 느낌? 살짝? 매워. 와, 이거 너무 큰데? 맛은 어제랑 똑같은데, 어제는 엄청 새벽에 시켜가지고 갓 만들어서 완전 말랑말랑하고 순대는 야들야들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뭔가 순대는 뻑뻑하고 얘는 살짝 단단해. 떡볶이가 셋 중에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문방구파예요. 매운 떡볶이보다 다른 떡볶이. 야, 90년대생 초등학교 문방구 거의 분식집 경호관이었어요? 문방구에서 슬러시, 라면, 떡볶이. 내려먹는 슬러시도 좋은데, 주시쿨 나무 꼬챙이로 긁어먹는 것도 진짜 맛있었지. 그리고 빙수 주세요 하면은 얼음 큰거 하나 딱 넣고, 아이스박스 같은 기계가 있는데, 거기 기계에서 윙! 하면서 종이컵에다가 그냥 얼음을 담거든? 거기에 시럽 무슨 맛 먹을 거냐고 아줌마가 물어봐준단 말이야. 근데 난 무조건 메론 맛을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 얼음에다가 메론 시럽을 뿌려주거든? 그러면은 빨대인데 끝에 숟가락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그거 알죠? 그거 먹고 나면 혀 초록색 되고. 다 먹어 갈때 녹으면 얼음 섞인 주스 맛이.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그게 있었어요. 면만 물에 끓여놓고 체에다가 면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놔. 그 다음에 대용량 소고기 라면 스프를 냄비에다가 계속 팔팔팔 끓이는 거야. 그래서 라면이 500원인데 스티로폼 육개장 컵에다가 거기에 면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넣고 거기에 국물 국자로 퍼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얇은 피카츄 꼬치 나무 짝대기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해서 먹었어. 우린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거 건강에 안 좋다고 엄마들이 하도 뭐라 해가지고 없어졌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 라면을 집에서 말고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집에서 라면을 못 먹게 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계인데 돈을 넣으면은 밑으로 설탕이 나와. 그러면 그릇 들고 거기서 앞에서 기다려. 그럼 설탕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쇠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은 달고나가 만들어지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은 피카츄, 하트, 별뭐 이런 틀이 있어. 철로 된 거. 거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무 짝대기만 딱 꽂아놓으면 완성인 거야. 오늘 날씨 많이 덥지? 날씨 더운데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어? 주영아, 네가 BJ 해.
너무 좋다, 멘트. 여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근데 순대가 겉에 싸고 있는 게 두꺼우면 질기고 맛이 없잖아. 이거는 완전 무슨 랩 하나 싸놓은 것 마냥 얇고 맛있다. 아, 맵다. 여러분, 매울 때 입에서 뜨거운 바람 하면 진짜 매운 거 아세요? 아, 소리 조심해줘, 엄마들. 미쳤나봐요. 아, 근데 어떤 매운맛이냐면은 딱 먹고 아 맵다 이게 아니라 몇 개 먹어 맛있어 막 달아 그러다 계속 먹으면 점점 매워져. 어떤 매운맛인지 알아요? 진정이 안 되네. 나 옛날에 이노 오빠랑 거기 가봤잖아. 나 신기했던 짬뽕이랑 디진타 돈까스로 매푸신 부리는 사람은 매운 거 잘 먹는다가 아니라 약간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거기는 다 먹었냐고? 어, 근데 나 오늘 많이 먹은 편이야. 이거요, 이렇게 붙이고 넣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문방구에 또 무슨 음식 팔았더라? 착하니는 그냥 파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 거는 문방구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거 말하는 거야. 기계 안에 넣던가 해가지고. 떡튀김 100원짜리가 있었다고?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많이 먹었어. 그 막 팔이 날아다니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그치? 피카츄 돈가스 문구점에서 팔아. 오! 우리는 떡볶이도 팔았는걸? 냄비 솥에다가. 옛날엔 그렇게 돈 버는 거에 다들 진심이었다. 애교 발사! 망망농민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또 5개 감사합니다. 오예! 다리 털기 리액션! 줄을 사주세요. 줄을 사주세요. 줄을 사주세요.